방송부문 수상자는 TBC 평화방송 생과 사의 아름다운 공동을 제작한 서종빈 기자입니다. 생과 사의 아름다운 공조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진행한 라디오 보도 다큐멘터리 3부작으로 인종, 장기 기증, 장려의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죽음에 대해 재조명했습니다.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고 생명을 남기고 자연과 하나 되는 과정으로 바라본 이 프로그램은 치밀한 기획과 현장감 있는 취재로 완성됐습니다. 모두 자기 입장에서 그분들 죽음을 해석하고 심지어 이용까지 한다는 신랄함. 특히 청취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웰다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이끌었을 뿐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문화적, 법적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신문부문 수상의 영광은 매일신문사의 최상수 연재물, 이웃사랑의 한윤조 기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웃사랑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은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해 지난 8년간 꾸준히 연재되어 온 성금 모금 코너입니다. 지금까지 371명에게 새 생명과 사랑을 전한 이웃사랑, 연 4만 명 이상의 독자가 참여하면서 코너가 개최되는 매주 수요일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나눔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성금을 내면서 오히려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는 독자들의 응원에 힘입어 매일신문사는 앞으로도 이웃사랑 코너를 꾸준히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20회 한국가톨릭 매스컴상 영화부문 수상자는 하모니의 강대규 감독입니다. 영화 하모니는 여자 재소자 합창단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슬픔 속에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영화 속에서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수감 생활을 하는 무기수 사형수들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합창을 통해 날카롭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결국 가족보다 끈끈한 사랑으로 환상적인 하모니를 들려줍니다. 영화 하모니에서 만난 슬픔은 비인간적인 사형제도와 재소자들에 대한 사회 편견을 꼬집어내는 동시에 조정교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도 컸습니다. 출판부문 수상의 영광은 학술도서 외길 30년의 주식회사 경세원 김영준 대표가 차지했습니다. 김영준 대표는 경세원을 창립한 이래 학술도서 최초의 이색 인쇄를 통해 경제학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등 흔들리지 않는 소신으로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학술도서 출판계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경세원은 오랜 준비를 통해 독도는 한국당, 다시 찾는 우리 역사 등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룬 양서를 출판했을 뿐 아니라 외국어 번역 출판으로 외국 학자들에게까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권위 있는 기관의 우수도서에 선정된 다수의 책들이 성실하고 양심 있는 경세원의 운영 철학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